번에 합격 해커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은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지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습의 양을 소화하셨고 얼마나 많은 수업의 양을 소화하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때까지 계속 커리큘럼을 타왔으니까 저는 진짜 똥 빠지게 바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강해져 있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 있죠. 평소에는 잘 못하는데 실전에 강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평소에는 또 되게 잘하는데 시험장에서 또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제 경험을 빗대보면 저는 좀 실전에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연습 별로 안 했대 해놓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면은 겁나 발표 잘하는 애. 그런 애가 저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론 제가 연습을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원천은 자신감에서 와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요. 아, 나는 이 시험지 내가 아는 것만 나올 거고 내가 모르면 쟤도 모르니까 쫄지 말고 풀자. 나는 충분히 훈련했어. 나는 내가 시험에서 맞출 만한 건다 공부하고 왔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임하셔야지. 아, 내가 모르는구나. 어떡하지? 아, 1번부터 모르는 거야. 씨, 오늘 시험 조졌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 이미 걔한테 기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항상 들어가기 전에 아, 내가 다 부시고 온다. 내가 다 이기고 올 거야. 나 무조건 이번에 합격할 거야. 이런 좀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분들 긴 과정 동안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우리 수업은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